저희 베이스는 만화입니다. 만화로 시작해서 지금은 현대미술, 상업미술, 라이브 드로잉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그림도 언제나 즐겁게 그리고 있는 작가 김정기입니다. 저도 생각보다 특별한 삶을 살아왔거나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굳이 하나를 꼽아보자면 계속 그림을 좋아했다는 것, 그렇다 보니 좋아하는 그림을 꾸준히 그릴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에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거창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제 경험을 빗대어 말씀드려보면 원래 평범하게 하시던 일들 혹은 취미활동이라고 해도 열심히 또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루고 싶은 일, 꿈을 언젠가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는 게 또한 중요하죠. 저는 일상에서 예전 젊었을 때는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영화라든지 뮤직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로 자극을 많이 받았거든요. 영감 같은 것들을. 그런데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주위의 제 일상적인 모습에서 제가 살아가는 모습, 아니면 제 주변에 살고 있는 제 동료들, 제 가족들의 모습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모습들을 많이 관찰하게 됐고 하루를 많이 돌아보면서 새로운 자극을 받고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의 주변에서 얻은 소소하고 작은 영감들을 통해 작품의 에너지를 얻고 또 그래서 작품을 감상하는 분들께 제 작품이 하나의 에너지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특별한 노하우는 없고요. 언제나 남들과 비슷하게 보는 것보다는 좀 다르게 보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일상의 한 모습, 한 장면들을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보면 다른 뒷면, 또 다른 말로 삐뚤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재미난 이미지라든지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작품에 녹이려고 노력하는데요. 젊을 때는 그게 잘 되었거든요. 그런 재미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근데 나이가 들어 노쇠화가 되었는지 번뜩이는 아이디어보다는 삶 속의 모습, 이미지들을 가지고 최대한 제 스타일로 작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노하우라고 한다면 하나의 모습을 보고 여러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역시도 여전히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영상 플랫폼이나 SNS를 통해 쉽게 타인의 모습,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고 그것이 때론 부러워하게 될 때가 종종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들보다 훨씬 낮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누군가를 부러워하기보다는 나의 인생, 삶을 좀 더 즐기시고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든지 또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매일 하루하루를 열심히 지내시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좋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평범한 일상이 자연스럽게 인생의 예술 작품처럼 그려지는 게 아닐까 생각했고 이번 작품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나 취미생활에 몰두하는 과정 혹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까지 평범한 일상도 예술의 한 단면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림, 조형, 만화 등의 작품들만이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들의 삶이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일상의 모습에서 영감을 찾고 표현합니다. 이번 오쏘몰 이뮨이 진행하는 오쏘 아티스틱 캠페인은 평소 제 영감의 근원이나 접근 방식과 합사했기에 너무 재미있고 특별하게 참여하게 되었고요. 이런 좋은 캠페인을 통해 평범하다고만 여겼던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힘찬 에너지를 얻고 꿈꾸는 모습들, 평범한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는 예술적 인생을 찾았으면 하네요. 그리고 캠페인에 저 말고도 다른 작가님들도 많이 참여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 또한 흥미로운 주제를 작가님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펼쳐내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캠페인들이 오쏘몰 이뮨에서 쭉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